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오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에 의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은 코인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해서 여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는 국내 투자자 가운데서 상위 0.02%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김남국이 사실은 국내 코인 거래판의 큰손이자 전주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빗속에 진행된 5.18 기념식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김남국 사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고.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5.18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 당시 유족과 대화하다가 매년 오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년 연속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 대통령이 5.18 국립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에서 5월 어머니 15분을 직접 맞이한 뒤 동반 입장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 정계 인사들과 함께 입장을 했었는데 그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전부터 광주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이 우의를 입었지만 윤 대통령은 우산이나 또 우의 없이 검은 양복을 입고 비를 맞으면서 200m가량을 걸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5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념식 생중계를 보니까요, 윤 대통령 이제 비가 오는데도 그 기념식 내내 우산도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비도 입지 않고 비를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5월 어머니들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네, 이제 희생자들의 어머니죠. 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하며 이번 기념식의 문을 연 5월 어머니들은요, 이 5.18 당시 남편과 자식 등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 5월 정신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5월 어머니들을 위해서 소리꾼 이봉근 씨가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엄니를 이 5월 어머니들에게 바치면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훈아 씨의 엄니라는 곡은요, 1987년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5.18 직후 이 광주 망월동에 묻혔던 아들이 화자로 등장해서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곡을 만든 당시 나훈아 씨가 카세트 테이프 2,000개를 제작해서 광주의 어머니들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전달되지 못했다가 지난 2020년에 뒤늦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째서 굴러싸소 눈앞에 나 있는디 어째 날 찾소. 어머니, 어머니, 우등산 꽃피거니 한아름 망월동에 심어주소. 지난 보수 정권들에서는요, 5.18 기념식 때 이만 그 잘 알려진 노래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게 논란거리가 되곤 했었죠.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이 기념식 말미에 주먹을 흔들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했다는 게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었습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한 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약속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의도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기념식 직후 윤 대통령은 1980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전영진 열사와 행방불명된 고아 구두공 김재영 열사, 20대 시민군 정윤식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게 됐습니다. 기념식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일부 단체가 행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부 단체가 행사 진행 방해 수준을 넘어서 저강도 테러를 할 수도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당국은 행사장 주변에 기동대 41개 중대 등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펼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념식에 앞서서 어제 열린 추모식에서는 윤 대통령 이 5.18 민주묘지에 보낸 추모 화환을 한 여성이 밀쳐서 바닥에 쓰러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행사 중에는 민주묘지 측이 화환을 지키고 있긴 했지만 행사가 끝난 상황이라서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행사 참석자로 추정이 되지만요,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도 총출동했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는데요.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등 잇따른 악재로 호남 민심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부가 나섰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늘 오전 이 광주행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광주행 방침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용호 전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던 만큼 이 당 전체가 이 호남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어제와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까지 제안해서 주목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을 경우 5.18을 둘러싼 왜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해달라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SNS에서 5.18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낼 수 있다고 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5.18 정신헌법 수록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공약은 지키겠다면서도 5.18 하나마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여기에는 부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듣고 오시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실은요, 민주당에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이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제안한 것을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비리로 얼룩진 이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정치적 꼼수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5.18 정신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반드시 이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고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앞두고서 민주당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처한 정치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다. 따라서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공약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헌법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계기에는 분명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이렇게 지금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서 여야 간의 이제 논쟁이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개헌이 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몇몇 조항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중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왔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그걸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일종의 하여튼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개헌이라는 게 헌법 전문에 어떤 거 하나 넣자고 해서 개헌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적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 점을 얘기를 해가면서 반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줄 넣자고 개헌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총선과 함께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분히 지금 호남 지역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좀 희석해보려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개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개헌특위까지 만들어서 여야가 논의했지만 결국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헌은 정권의 초기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인 얘기로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아닙니까? 그 기념일에 맞춰서
그 여야가 그 대선 공약으로 함께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무슨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럴 때 그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 대거로 지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실질적인 진정성 있는 조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행사에만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호남에 대한 그 표를,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가식적인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97년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도 됐고요. 2011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됐어요. 그래서 5월 정신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에 규범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어제 퇴임 후에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이 민족 민주열사 묘역으로 들어갈 때 이 출입로 바닥에 묻혀 있는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날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전두환 그 표지석을 밟고 지나간 모습과 대조를 더 이뤘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이곳을 찾았을 때도 전두환 표지석을 밟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면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최근에 이제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광주의 학살이다 이런 식으로 광주 학살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손자 전우원 씨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 민주정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우원 씨 한번 만나주실 생각 여기 없으십니까?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러나 또 계기가 된다면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우원 씨도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기념식에 앞서서 열린 그 추모식이 있었는데 그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서 추모식에 온 거 전우원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 씨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하겠다면서 예고 없이 이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 전우원 씨가 처음입니다. 전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5.18 유족들은 할아버지와는 다르다며 반겼다고 하는데요. 전 씨도 유족들에게 다가가서 일일이 허리를 숙여 거듭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추모식에 참석한 전우원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 잘못을 사죄드리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다 같이 기억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광주 금남내에서 이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전우원 씨가 아주 의외의 인물과 함께 이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이 포착돼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전우원 씨와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전야제 현장에 마련된 주먹밥 부스에서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스는 5.18 당시 광주 시민과 상인들이 계엄군에 맞서는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던 현장을 재현한 건데요. 여기에서 전우원 씨와 이준석 전 대표가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각자 인사차 부스를 찾았다가 5월 어머니들의 제안에 함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우원 씨와 주먹밥을 빚은 소감으로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진정성 있는 행보가 광주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면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도 제가 이름도 많이 들어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치인분들을 만나게 돼서 인사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한 후속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 TV조선에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비트 측은 김 의원이 낸 수익보다 30억 원을 더 이체한 사실을 이상하다고 보고 이 금융정보 분석원 FIU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중 가장 의심스럽게 본 건요. 지난해 1월 말 위믹스의 코인 60만 개, 40억여 원 어치가 하루 만에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부분이라고 합니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가 다시 업비트에서 카카오 블랙체인 계열사의 직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는 김 의원에게 40억 원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하고 김 의원은 비트 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래 내역상 실제 수익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실제 그 자기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0억 원인데 물론 이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코인은 그것보다 30억 원이나 많은 40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업비트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바로 이상 거래로 판단을 하고서 바로 FIU에 신고했다 이겁니다. 네, 그 FIU로부터 범죄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검찰은요. 이 30억 원이 부정한 정치 자금을 숨기거나 혹은 자금 세탁을 위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김 의원이 이 40억 원 여원의 이 코인을 두 단계를 거쳐서 옮긴 카카오 계열사의 지갑은요. 개인 지갑 형태로서 이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은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감시의 눈길이 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의혹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키우고 있는 건 오락가락하는 해명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입니다. KBS 보도 내용인데요. 김 의원은 우량 코인, 큰 코인이 아니라 이른바 잡코인의 거액을 투자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코인들을 1년 안팎 장기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렇게 투자한 게임 코인에서 8개월간 받은 배당 수익률만 3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높은 배당률에 대한 정보 등을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김 의원이 8개월간 이 32%의 배당 수익률을 올렸다는 코인은요. 게임 코인 마블엑스라고 하는 겁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21일부터 보름 만에 9억 7천억만 원어치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그런 코인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코인 투자로 보상 코인을 6천여 개, 이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금을 3억 2천여만 원어치를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도한 KBS는 김 의원이 이와는 별개로 이 마블엑스 가격 폭등기에 6,200여 개를 매도해서 한때 3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따로 얻기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공개된 김 의원의 이 대량 거래 코인, 그러니까 위믹스, 뭐 클레이페이, 마블엑스 이 3종 중 두 개가 게임 관련 코인이고 모두 유명 코인이 아닌데도 장기 투자한 점이 공통점이라면서 이 평균 보유 기간이 12.3개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김 의원이 우량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거래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닌 이른바 잡코인, 그러니까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른바 변동성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석 코인입니다. 그런 잡코인의 거액을 투자하고 또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1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한 거는 결국은 그 코인 자체의 수익률도 있지만 아까 이제 저희 기자도 설명드렸듯이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배당금격인 그 배당률을 노리고서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또 그 배당률이 높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고서도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가상화폐 업계 등에서는요.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팔지 않는 조건으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KBS는 검찰 역시 이 대목을 눈여겨보고 있다면서 특히 김 의원이 대량으로 장기 투자한 코인을 중심으로 매매 차익과 또 배당 수익 규모를 집중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믹스 그 코인을 그 판매한 후에 뭐 클레이페이 토큰이랄지 뭐 이러한 좀 위험성이 큰 잡코인이랄지 좀 이런 이상한 지금 코인 그 거래를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금 출처를 아직까지 김남국 의원은 속 시원하게 안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또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내부 정보를 통한 뭐 어떤 부당한 거래를 했다고 하면 뭐 이런 것이 또 범죄 수익 은닉에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검찰에서 이제 이 영장 발부를 통해서 뭐 빗썸이랄지 네. 그 여러 그 압수색을 했더라고요. 예, 압수색을 예. 그 통해서 네, 이러한 것을 밝혀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매매했던 코인이 최소 40개가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매매했던 걸로 추정되는 코인은 모두 41개로 이 중 게임사와 관련된 코인이 16개, 또 이 중에 15개가 돈 버는 게임 P2E 관련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 의원이 유도 이른바 이제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이 P2E 관련 코인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또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게임 관련 코인 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코인도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게임사 자회사가 내놓은 무이를 비롯해 돈 버는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메가 등도 보유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게임 관련 코인 중에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코인 가운데 메콩코인과 잼허브 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각각 3,100만 원, 2,200만 원, 또 270만 원어치를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코인 투자에 업계에서는 투자 시점이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콩코인의 경우에는 김 의원이 2022년 2월 16일에 매수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후 사흘 만에 153%가 폭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예요. 당시에는 코인이 상장하면 급등했는데 상장 직전에 사들였다는 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이건 다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김 의원이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과연 이 코인을 이제 그 현금화했느냐, 그러니까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폭등 시기에는 오히려 팔 수가 없었다, 팔지를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진상조사할 때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뭐 미공개 정보며 뭐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김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어제 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위정연 한국게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 위정현 한국게임 학회장은요,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서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특보의 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이른바 NFT 펀드 모금 이걸 발표한 뒤에 위믹스가 사흘 동안 45%나 뛰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이 위 학회장은요, 지난 10일이죠. 학회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이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위 학회장의 이 발언 직후에 정치권과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이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노리고 위믹스로 로비한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위 교수를 고소한 사실을 밝힌 이 위메이드 측은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를 해서 이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게임학회 역시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게임에 대한 위험성과 또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장이었던 저희 학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게임 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경험한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거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학회 측은 이어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특정해서 비판한 하태경 의원도 고소해야 하지 않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교수와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많이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냈었고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에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냄새가 많이 난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대선 직전이에요. 저는 내부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도 그게 밀리는 거예요.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의원실들을 번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김남국 사건 터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눈길을 끄는 보도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규모가 국내 투자자 가운데서 상위 0.02% 안에 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 900명으로 0.0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가 9억 1천만 원이고 최고점 당시 가치는 100억 원대를 넘나들었음을 감안하면 김 의원 역시 상위 0.02%의 거액 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일부 거래소에서 VIP 고객으로 분류됐을 거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보다 거래량이 많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10억 원 가까이 거래하면 VIP 고객으로 혜택을 받는다면서 빗썸에서 업비트를 위믹스로 송금할 때도 빗썸이 이상 거래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평소 거래 패턴 중 거액 거래가 많아서 이상 거래로 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앞서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김 의원의 투자 형태가 전문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딱 봤을 때 느낌은 네. 와,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 같은 사람이다. 코인 전문가? 네. 이걸 다 알아야 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했다기에는 너무 활발한 내역이다. 이 흔적이 남은 시간을 보면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뭐 새벽, 밤, 오밤중 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금융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국내 가상 화폐 투자자의 상위 0.02%에 해당하는 큰 손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는요. 대부분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또 가상화폐 거래에서도 굉장히 큰 손이자 전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뭐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게 2016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작년 1월 이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 되고 1년쯤 지난 뒤죠. 이제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좀 코인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주로 거래가 뭐 야간에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뭐 새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의 잠을 안 자고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낮에도 뭐 사실은 낮에는 이제 뭐 국회의원하고 뭐 사람이 잠 안 자고 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뭐 단순히 액수가 많다, 투자한 액수가 그것만 가지고 뭐 무슨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회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저렇게 많은 거래 또 많은 그 규모 횟수 그다음에 시간도 야간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뭐 국회의원이 거의 부업 수준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겠는가.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이 혹시 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아까 뭐 하태경 의원이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활용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로서 그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실명으로 그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각종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그 제기되고 있는 뭐 의혹이라든지 추측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최고점에서 뭐 6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인의 설명대로 하면 현재 9억 1천만 원만 지금 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사실 초창기 때도 SNS 통해서
조속하게 소명을 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로 법적인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금 출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주식 팔아서 산 것이다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상임위에서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한 것들이 이제 보도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윤리감찰도 지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세신 우총 이후에 어쨌든 윤리특위의 제소도 어제 이제 최초로 자당의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것도 최초로 어제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탈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거부하고 저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지금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보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뭐 의혹이라든지 그전에 나왔던 것들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그 수위들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의혹을요, 이 김남국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눈길을 두는 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김 의원 개인을 넘어서 이 민주당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김웅 의원은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이 아태엽이 발행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안 회장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 회장이 지금 이 코인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또한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근데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일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황대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뭐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셨듯이 2021년 11월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 대선 후보가 가상화폐 전 국민 지급, 이 부분을 말했었군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요,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극히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그 이더리움 발행자 버질 그리피스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은요, 2019년 4월이죠. 평양에서 개최된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후에 2019년 11월 북한의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혐의로 미국 수사 당국에 체포가 돼서 63개월형 이걸 선고받은 인물로 당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버질 그리피스의 평양 연설 직후인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다면서 이 행사는 이재명의 대북 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를 하고 또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이 후원을 했으며, 대회 이후 APP427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아태엽이 해당 가상화폐를 북한의 대안화폐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APP427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태협의 영문 명칭 아시아 퍼시픽 피스의 앞글자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4월 27일을 기념해 지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으로, 당초 대북 사업 지원과 북한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걸로 알려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이 코인을 이재명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코인을 쓸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면서, 이 코인은 이재명의 대북 사업을 주도한 아태협이 사실상 북한으로 가기 위한 우회 송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서 이 APP427의 발행 경위,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해봐야 할 거라면서 민주당의 코인 게이트는 생각보다 거대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어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NFT 펀드를 기획 출시한 장본인이라는 점만 봐도 단독 플레이는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김 전 의원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TF 펀드의 테마 코인들, 네? 그리고 이믹스라든지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뭐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지금 그러면 뭐 김남국 의원이 같이 했다고요? 아니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하여튼 그 대선 정국을 통해서 NFT 펀드 이런 P2E 게임 코인이 이렇게 이믹스를 이런 테마 코인들이 한마디로 이 코인 업계에 큰 관심을 끌고 아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코인 시장이 확 살겠네 이런 기대치는 양끝 부여했죠.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웅 의원의 그 의혹 제기는 아마 오늘 그다음에 어제 이런 사이에 불거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 내용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릴 겁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새로운 코인 의혹이 연일 지금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서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요.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 의원과 함께 강병파 모임 철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대표뿐만이 아니고 철험회의 강경파도 그럼 김 의원을 손절한 거냐 이런 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고 김남국 징계안도 의원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강조하고 또 징계안도 공개를 했는데요.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유정주, 황우나, 민병덕, 최혜영 의원 등은 김남국 의원도 소송되어 있는 철험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정주 의원과 황우나 의원은요. 김남국 의원 탈당 후 열린 당 쇄신 의총 직후에 검찰의 정치 수사를 언급하면서 뭐 김 의원은 좀 두둔한 듯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징계안에는 함께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 징계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국회 관례상 원내대표단과 당직 의원들이 서명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 결정을 공개한 박성중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리 제소의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벌써부터 이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질지 이건 또 미지수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 사유에 이 직권남용 이 부분이 빠진 것부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으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이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 선을 긋고 따로 징계안을 제출을 했었죠. 민주당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이겁니다.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 직무 성실, 청렴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남국 의원이 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의정 활동을 해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했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품위 유지와 성실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징계안과 달리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 중 직권남용 금지 조항, 이건 이제 민주당 안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징계안과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한 징계안이 병합되어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여야 모두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이제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온도차는 극명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모처럼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김 의원 징계 절차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건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면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인 20일까지 포함을 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의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반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면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마녀 사냥하듯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변지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 조항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여야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탕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들으신 대로요. 국민의힘 측은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아예 제명으로 이렇게 상정을 해놓고서 제명안을 빨리 본회의에 올리자 이렇게 재촉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징계 수위를 놓고서도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네,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를 설명드리면요. 총 네 가지입니다.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의원직 제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해야 한다고 지금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양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거론하면서 제명 징계안을 올린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역시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돌다가 이제야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은 정말 강경한 그런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 이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요, 결국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출석 의원이 아니고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결심,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일단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명의 경우에는 윤리특위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각각, 그러니까 200명 이상 찬성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이제 활동을 한 이후에요. 이 현역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은 사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김남국 의원도 제명 징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윤리위원회가 1991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발의된 이 징계안 232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요 딱 두 건입니다. 문턱을 넘은 것은 성희롱 발언 그 논란이 됐던 강용석 전 의원과요. 이 검수완박 법원 철인 때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대표 이 두 건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출석 정지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인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 김남국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이 윤리특위 구성 이후 최초 사례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리위 상황 등을 보고서요. 벌써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결정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건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지못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지만 의원직 사퇴나 제명에는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도마뱀 몸통인 이재명 대표가 도마뱀 꼴이라도 확실히 자를지 아니면 자르는 척으로 시간 끌기를 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법안 처리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위원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이번에도 그 정도 결기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징계를 본회의에서 바로 즉각 뚝딱 결정해갖고서는 의결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이 그 정도 행동을 보였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건은 이미 국민적 공분이 차고 넘칠 상황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정도의 민주당의 결기 상황들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당내 윤리위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으로 이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결정한 만큼 윤리특위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 위배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판단도 있고 또 내부의 판단도 있다면서 그 부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이 박 최고위원은요. 김 의원에게 이해 충돌 소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과 같은 경우는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이해관계랑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적용은 어렵다라고 판단은 들었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윤리위가 같이 검토하지 않을까.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코인 거래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공직자가 수행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는 알겠습니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가 너무 늦은 결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한 것은 읍참마속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도에 따라 제명이 될 수도 사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전격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읍참마속 뭐 이런 표현들 쓰는 인사들이 있던데.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학까마까 학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윤리위 제소 요구를 할 때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불법 행위가 나온 게 없잖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할 때 필요한 겁니다. 사법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징계는 그게 아니죠.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그 정도가 중하냐 과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제명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그 징계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제 자세히 전해드렸지만 징계 절차를 단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여야가 이제 충돌을 했고요. 더군다나 그 징계 수위를 놓고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리자 이렇게 나섰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절차는 제대로 밟자 지금 이러면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인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하면 사실 정치인이 그 탈당을 했다는 것은 다음 총선에 1년 안에 복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퇴,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제명이 된 것이라고 사실 보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출마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그 상임위 아까 그 시간에 코인 거래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본인도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 윤리심사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그 절차들에 들어간 것인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야가 과거에 뭐 38건의 윤리특위에 올라간 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심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두 건 정도가 거의 솜방망이 처벌해서 그 윤리심사위 윤리특위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킨 거에 대한 사실 자기반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상으로 보면 뭐 숙려기간 20일하고 자문위의 60일의 자문위 기간이 있는데 그 60일을 의무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변재일 위원장이 최대한 좀 당겨서 해달라는 그 저 제안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절차들을 밟은 다음에 그 저기 본회의에서 그 징계 그 수위나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윤리위원회 지금 21대 국회 지금 현재 이 국회에 들어서 이 김남국 의원 건까지 39건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로 넘어가면 다 하뭉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 뭔가 결론을 낼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성호 의원이나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 이런 사람들 표현을 보면 뭐 제명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 윤리위에서 뭔가 결정을 그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미룰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관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윤리위에 넘어가서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많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윤리위 제소다 하는 걸 보여주려면 아니 작년에 민주당이 윤리위 건너뛰고 본회의에 김기현 대표 징계안 직회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아마 진정성에 관해서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그 당내 여론 이제 양분됐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요 이 개혁의 딸 이른바 이제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김남국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당 안팎의 인사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아주 한층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민주당 내 이 청년 정치인은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촉구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들을 겨냥해서 좌표 찍기와 문자, 전화폭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당시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을 했던 이 초선 의원들을 겨냥한 강성 당원들의 좌표 찍기와 유사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요, 이 쓴소리를 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해서 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수박이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대표가 이 수박을 먹는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지지자들이 아 이거 이 대표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놔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수박을 손에 들고 먹는 이 대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이재명급 정치인이라면 촬영이 되는 행사에서 다 연출을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외치며 수박과 관련된 것에 대해 최대한 피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최근 김남국 의원에 대한 내부 총질이 벌어진 뒤 대놓고 수박을 먹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 이 대표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글에 다른 지지자들도 수박을 모조리 씹어먹어주겠다, 속이 시원하다 등 댓글을 달며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한 신부는요. 김남국 의원을 아주 강하게 두둔하면서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강하게 비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지성용 신부는 지난 14일 SNS에 김남국 의원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며 이 진보는 돈을 벌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 신부는 앞서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 이상하다, 누군가
분열을 위해 틈을 보고 이간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한규가 청와대 친문 완장을 차고 숨어있는 엑스맨이었던 건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해당 주장이 논란이 되자 김한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코인 관련 법안을 낸 걸 두고 타이밍상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도한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좀 광신적인 사람들이 있다 말을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낸 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주 전에 저희 정무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법안을 같이 냈고요. 법안을 냈다가 의심을 받고 있죠. 이 사안을 다 알고 이런 법안들을 다 이미, 준비한 거 아니냐. 이미 알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건 아니었다. 아 절대 몰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광신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아니 뭐 타이밍상 뭐 오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김한규 의원은 그 김남국 의원 자체 진상조사단 민주당이 꾸렸었죠. 거기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청와대 친문 완장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듯합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또 친이재명 성향의 손혜원 전 의원이 있죠. 손 전 의원은 이른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서겠다 이러면서 수박들이 있는 민주당은 끝났다.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까지 내비쳤는데요.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손 전 의원 재차 신당 주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14일이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서 김남국 의원 살리기에 나서겠다.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는데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수박들이 있는 민주당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손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지지자 결집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하는 그런 비판이 쏟아졌고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은 지난 16일 밤이죠. 다시 한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들이 길길이 뛰는 것을 보니까 이게 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신당 창당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 의원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들어가서 겨들어가서 뭐 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이라는 말에 저렇게 길길이 뛰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들이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길인갑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펄펄 뛰겠어요? 네, 보신 것처럼 손 전 의원이 재차 신당 창당을 주장을 하니까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어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전 의원이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그러는 거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과거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나오면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지 않았느냐 그 약속부터 먼저 지키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9,300만 원 변상하라인데요. 서울시가 도심 노숙 집회로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친 민노총 건설 노조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16일부터 1박 2일간 노숙을 하며 서울광장 주변 등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 원을 부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과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서 2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노숙을 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아서 시민 통행로를 막았고요. 또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나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했습니다. 또 시는 조합원들이 진입 제한한 통제선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으로 들어가서 잔디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민노총의 도심 노숙 집회로 인해
인해서 인근 주민, 또 출근길의 시민, 또 특히 환경 미화원 분들이 불편을 모두 감내해야만 했죠. 민노총 건설 노조가 16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여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노숙 시위 현장에서 무질서한 모습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요, 이 노숙 장소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이 금연 구역인 광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기도 했지만 바닥에 놓은 일부 조합원들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환경 미화원들은 수북이 쌓인 술병과 음식 쓰레기를 치우느라 정말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북역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일단 이쪽이 굉장히 시끄러웠고 차가 막혀가지고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이제 불편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요, 경찰 이제 미신고된 그런 야간 집회에 대해서까지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민노총 건설노조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집회를 신고하기는 했지만 노조 측은 16일 저녁 6시부터 예정돼 있던 헬로윈 참사 추모 문화제 측에 요청을 해서 이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나간 걸로 전해졌었죠. 경찰이 수차례 추모제를 빙자해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노조의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집회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세 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16일 집회에서 경찰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노숙 집회로 인해서 도심은 혼란을 겪었지만 건설노조 위원장은 자랑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집회 현장에서 이 큰 도로를 9시간 점거하며 1박 2일 동안 투쟁해주신 건설노조 조합원 노동자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투쟁해주신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간큰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9월 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신입채용 필기시험이 한꺼번에 치러졌는데요. 이걸 이제 일명 금융공기업 A매치 대회라고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몰려있는 그 A매치 그 기간을 좀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응시생들은 이 같은 날 시험을 보는 금융기관 중 한 군데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한국은행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당시 금융감독원에도 이중 지원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시험인데 한 사람이 두 군데 시험을 봤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중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한 대리시험 행각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은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한은과 이 금감원의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니까 쌍둥이 동생은 그 쌍둥이 동생인 본인은 한국은행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안전판을 만들고 싶어하려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군데 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모가 거의 비슷한 쌍둥이 형을 동원한 겁니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감독관의 눈은 속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위주로 하는 절차는 쌍둥이 형제에게 소용이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동생인 척 시험을 본 쌍둥이 형은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후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은 동생이 직접 응시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쌍둥이 동생은 직접 필기시험을 치른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 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은행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시다시피 한국은행과 금감원 모두 이제 웬만한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곳이죠. 쌍둥이 형제 공부는 잘했던 모양인데 왜 이렇게 머리를 잘못 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네, 이 두 기관이 동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면접에 해당 직원이 모두 나타난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결국 덜미를 잡힌 겁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이 쌍둥이 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른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틈으로 철사 쑥인데요.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혼자 사는 집에 정말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다면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경기 부천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틈 사이로 철사 하나가 쓱 들어오더니 이 철사가 보시는 것처럼 올가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올가미를 문 손잡이에 걸고서 이렇게 좀 위아래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가 오후 4시쯤이었고 당시 집안에는 여성 한 명만 있었습니다. 네, 혼자였던 여성 A씨는 너무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해당 영상을 촬영한 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너무 소름 돋고 손이 떨린다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A씨가 올린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가 누구냐고 소리를 쳤는데 밖에서 한 남성이 부동산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A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계약했던 부동산은 이미 폐업을 해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하는 사이 문제의 남성은 그대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어떤 동기에서든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백한 무단 침입 시도인 거죠. 현재 이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까?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바로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모 부동산 업체 직원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해당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A씨의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절도 등 범행 목적으로 열려고 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남성 행위 자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